일단은 대학교 3학년 중간쯤에 J리그로 가왔고, K리그는 올해 처음인데, 일단 J리그에서 빌드업 부분 쪽으로 많이 배웠고, 또 그런 빌드업 부분에서는 좀 자신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성장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뭐 기대가 많이 되고요. K리그 첫 번째지만 또 J리그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J리그에서 경험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K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작년에 일단 재현이가 많은 경기에 나서서 좋은 모습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대감이 좀더 큰데 뭐또 재훈이의 장점도 있지만 또 저만의 장점으로 성남이 잘 녹아들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초반에 굉장히 피지컬 쪽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다 같이 또 한국 선수들이다 보니까 같이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도 많이 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개인적인 목표는 많은 경기에 출전해서 또 중앙 수비지만 좀 많은 뭐 코너킥이라든지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많은 득점을 좀 노리고 싶고요. 또 팀적인 목표는 많은 경기 이겨서 꼭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는 게 개인적인 목표, 팀적인 목표입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무관중으로 치러질지 유관중으로 치러질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서포트 팬분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또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 역시도 선수들 역시도 힘이 나기 때문에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